손끝 공예 한지 필방은 40년을 관악골에서 작품 활동을 해온 관악골 청년이 자신의 청춘과 예술을 담아 운영하는 한지 필방이다.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꿈꾸고 계신 이 시대 진정한 예술가이다. 아, 관악골부터 충주 명승지 곳곳의 서각은 모두 이분의 손으로 탄생했다. 청년이지 뭐. 나 아직도 청년술이 됐는데. 내가 정신열 정신은 내가 30대 20대 하고 같아. 82년도부터 지금 40년 넘었지. 25살 때부터 여기 있었으니까. 여기 한 100m 안에. 옛날에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전시를 지금은 없어졌는데 여기 뒤에 삼정다방에서 전시를 하고 또 저기 저 세로나 백화점짜리가 지금 어디냐면 주차장 됐지 지금은 주차장 백화점짜리에요 거기가 근데 그때 시다방 있었지 거 시다방 그런 다방 같은 데서 전시를 해서 왜냐면 갤러리가 없었기 때문에 70년대 후반 이럴 때는 80년대도 그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80년대 좀 중반 이렇게 들어오면서 기업은행 지금 기업은행 기업은행 2층에서도 하고 저기 저 중원 빌딩 가는데 농협 있잖아요 그지 농협 2층에 그런 데서도 하고 다 그렇게 했던 거지 근방에서 다 이루어졌던 거지 관악골에서 뭐 청춘을 다 마쳤으니까 사실은 그리고 관아에는 뭐 아는 분 알겠지만 그냥 관아만 있는 게 아니라 관아에 가지고 있던 고유 지명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 동문도 있을 때 읍성이 있었으니까 동문 뭐 조양문 저쪽 문화회관 뒤편 그리고 서문 뭐 휘군문 그래서 현대타운 쪽 또 남문 저 세무서 있는 쪽 봉화문 또 저 예성교 있는데 북문 경 뭐야 경천문 경천문이라는 사대문이 다 있었거든. 이게 사대문 안에 관아가 있는 거예요. 이게 다 충주 도심의 중심이 이제 관아지. 이게 1800년대의 역사예요. 여기가 1800년대의 역사고, 그다음에 이 식산은행 이 옆에 거의 1900년대의 역사예요. 또 저쪽에 국민은행에서 현대타운 뭐 여기는 그 1900년대 이후 후반 2000년대 이렇게 역사라고 보면 그러니까 세기가 이렇게 쭉 걸쳐 있는 거예요. 관악골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악골 저쪽에 저 뭐야 무슨 동이야 성서동 쪽에 또 올라가면 저 사직산 가는 데까지 지현동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관악골 관아를 알아야지 충주를 아는 거지.